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니어타임스 핫 이슈의 전나리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굉장히 특별한 사연을 가진 고양이에 대해서 읽어볼 텐데요. 그 전에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두 가지를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단어는 congenital이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설명은 좀 짧죠. present at birth인데요. 있다라는 존재하는 건데 at birth, 태어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존재하는, 있는이라는 건데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선천적인, 선천적으로 뭘 타고났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두 번째는요. 좀 슬픈 단어이기도 한데 euthanasia가 되겠습니다. euthanasia라는 거는 우리가 우리말로 하면 안락사를 가리키는 표현인데요. The act of killing someone. 우리가 원래 누군가를 죽이면 murder가 되잖아요. 살인이지만 여기에서는 굉장히 고통이 없이 painless, 되게 이제 어떤 someone이냐면 멀쩡한 사람을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incurable disease, 그 불치병이나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약에 의존하면서 사는 정말 이렇게 그런 힘들게 수명을 연장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 존엄을 준다, 뭐 이제 이 고통보다 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런 여러 가지 논리에 따라서 사실 고통이 없이 그냥 이제 죽게끔 하는 그러한 이제 우리가 행위를 euthanasia라는 표현으로 부르고 있죠. 이거에 대한 이게 옳으냐 뭐 나쁘냐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겠지만요. 자, 오늘의 주인공이 된 멜리사가 되겠네요. Melissa suffers from congenital abnormalities라고 있습니다. 자, suffer from이라는 거는 무엇으로 고통받고 있다라는 건데요. 좀 단어가 띄어져 있는데 바로 오늘 방금 봤던 congenital가 되었죠. 선천적인 자, abnormality라는 건 뭘까요? 우리가 abnormal까지만 하면은 형용사로 기형적인, 정상이 아닌 비정상적인인데요. L-I-T-Y를 붙이면 명사형이 되겠죠. 그래서 기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천적인 기형, 여러 가지 좀 타고난 뭔가 안 좋은 그러한 기형적인 몸의 신체적인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라는 거죠. 자, 어떤 이야기일까요? The beautiful story behind the Einstein cat. 자, 일명 아인슈타인 고양이라고 불리우는 이 고양이 뒤에 얽혀있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Have you ever heard about the cat which has now more than 20,000 followers on Instagram? 여러분 혹시 이 고양이 들어보셨나요? 이 고양이에 대한 설명이 뒤에 있죠. 인스타그램에서만 2만 명의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 고양이라고 합니다. The famous cat is Melissa, owned by Alina Esther, a Russian photographer. 자, 이 유명한 2만 명의 팔로워를 갖고 있는 이 고양이의 이름은 멜리사인데요. 멜리사는 이제 주인이 바로 알리나 에스터 씨가 되겠습니다. 자, 알리나 에스터 씨는 러시아의 사진작가라고 하는데요. 알리나 에스터가 소유하고 있는 멜리사라는 고양이가 바로 이 스타 고양이입니다. This adorable cat sticks her tongue out. 우리 사진에 나와 있죠. 너무나 귀여운 고양인데 혀를 갖다가 이렇게 내밀고 있어요. 이렇게 stick out이라고 표현을 썼는데요. Which had many people comparing Melissa the cat to Albert Einstein. 우리 알버트 아인슈타인 유명한 물리학자의 그 사진에 되게 귀엽게 되어 있는 그 사진이 연상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멜리사 고양이는 마치 알버트 아인슈타인 박사와 닮았어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죠. 비교를 하는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었어요. Melissa suffers from congenital abnormalities. 자, 이 멜리사의 문제는 뭐냐면 선천적인 기형을 앓고 있는 고양이였습니다. Because of this, 이것 때문에 she suffered a fracture twice. 거기다가 이제 그냥 단순히 뭐 좀 힘들다 이게 아니라 자꾸 골절이 되는 거죠. 두 번이나 이런 걸 경험을 했고요. Alina recalled, 이제 주인인 알리나 씨는 이제 회상을 하기를 She broke her legs one day. 한 번에 다리가 확 부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심하게 정말 다쳐서 부러진 게 아니라 쉽게 골절이 일어나는 그런 몸을 갖고 있다는 거죠. Then a few weeks later she got wounded again. 다리가 부러졌어. 그래 그러면 치료해야지 했는데 또 다시 다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2주, 몇 주 후에 또 다시? It was then I knew she had a rare disease. 뭔가 이상하다라고 해서 그때 그렇게 연이어서 다치는 거를 보면서 아, 그녀에게 이 고양이에게 심각한 뭔가 희귀병이 있구나라는 걸 그때 알았죠.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Alina was told by the doctors that she should administer euthanasia because taking care of Melissa would simply cost a fortune. 수의사들을 얘기하겠죠. 수의사들이 이제 알리나에게 충고를 하기를
그냥 차라리 유스네이자 이 안락사를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멜리사 고양이를 갖다 돌본다는 것이 상당히 많은 돈이 드는 그런 일이기 때문이죠. Despite repeated attempts at persuasion by the doctors, 자, 의사들이 반복해서 설득을 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She decided to keep Melissa to the end. 하지만 이 알리나 씨는요, 멜리사 고양이를 끝까지 내가 같이 함께 하겠다라고 결정을 내렸다고 하네요. Alina began to take pictures in order to create more memories for the cat. 그리고 이제 사진작가인 만큼 자신의 그 고양이를 위해서 더 많은 기억을 이제 남기기 위해서, 추억을 남기기 위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When her health was at her worst. 특히 이제 이 고양이의 지금 건강 상태가 최악의 지금 상황이었을 때 말이죠. She said, I started to shoot in order to show the people we would not give up hope even if life threw the hardest ball at us. 감동적인 멘트인데 제가 이제 몸 상태가 안 좋은데 굳이 사진을 찍어서 그렇죠. 근데 저는 이렇게 사진을 찍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런 목적이다라는 거죠. In order to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고요. 희망을 아무리 인생이 우리에게 가장 hardest 가장 힘들고 단단하고 거친 이 공을 던진다라는 거는 비유적인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인생이 아무리 험난하게 우리에게 험난한 일들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걸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더 열심히 사진을 찍었다는 것이죠. 네, 정말 이 멜리사와 또 알리나의 우정이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That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week. Bye bye.